공정위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를 받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가맹과 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에서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콜 몰아주기는 없으며 일부에 편향된 의견이 반영된 제재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배차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여러 대응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